you taste the taste. You taste. Good. 그 아시아 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서 행사를 좀 성황리에 많은 분을 모시고 할 수 있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재확산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 발표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연히 처음 시작은 아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시아 연구소에서 이슈가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6월이 되면 코로나가 다 찾아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제 그래도 이게 팬데믹 현상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했었고요. 그때 우리 정근식 선생님께서 정말 아주 빠른 순발력으로 그걸 조율을 해주셨고, 우리 지금 항상 많은 일을 해주시는 우리 윤종석 박사님, 그리고 허정원 박사님,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오셨지만 우리 고길곤 선생님께서 이걸 아주 빠르게 조직을 하셔서 벌써 네 번째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저기 소장실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코로나 학술대회를 다 보고 있는데 아시아 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충실하더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기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하면서 저 소장으로서 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서 이 고민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2, 3개월간은 저희가 행사를 거의 못했거든요. 학술 행사를 아시아 연구소가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학의 연구소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사실은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내린 결론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을 서로 모으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자료를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자료나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가공해서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의 어떤 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역할들을 뭐 감히 이제 제가 소장으로서 그냥 자랑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시아 연구소 굉장히 잘 했고요. 그 배후에는 우리 정근식 동북아 센터장님 그리고 고길곤 아시아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석호 아시아 지역 정보 센터장님 그다음에 이제 저기 김석호 우리 사회 발전 연구소 소장님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까 좀 더 언급을 하면 너무 고마워서 언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윤종석 박사님하고 허정원 박사님 정말 열심히 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 외람되지만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글로벌 영향,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뭐 경제, 사회, 뭐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아마 저희가 듣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아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제고하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의 회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망 그리고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로 좋은 그런 얘기들이 저희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저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원식입니다.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사실은 저희들 그 네 번째 그 코로나 박수를 회의를 하게 되기까지 코이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덕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박수를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 번째까지의 회의에서 많은 그 우리 학내 그리고 학교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저희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은 특별히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김준 교수님 그리고 치과대학의 김현준 교수님까지 참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들이 그 서울대학교 코로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인문대학, 그리고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이렇게 환경대학원까지 해서 여러 그 분야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연대학이나 의과대학 분들하고는 충분히 그 합의를 이렇게 하나의 장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좀 더 본격적인 그 의과대학이나 그 자연대학이나 쪽과도 협력을 해서 또 의미 있는 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의 코로나19의 글로벌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부를 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코이카 송진호 상임이사님 사회로 코로나19의 대안적인 전망하는 그런 1부와 2부 행사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1부에서는 6분의 그 연구자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그 치과대학의 우리 김현정 교수께서 지금 GIS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원택트 발열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15분이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게 기술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최진단 쪽에서 정말 날아가는 시대라는 회사도 있고요.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터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나라가 좀 쉽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인구도 relatively 좀 작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묻혔던 그 저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도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는 위치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박에 도대체 예를 들면 대구에서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어떻게 감염자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2월에 이 석후 대구에 있는 서문시장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미지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니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약간 패닉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게 평소에 미생 뭐 손 씻으라도 잘 손 안 씻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어도. 근데 요즘은 열심히 손 씻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겨울에 이런 독감에 의한 사망이 많이 줄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쓰는 나라 전 세계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방역에 모범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열 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질병원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계시고요. 발열 관리인데 이 발열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감염성 질환에서 발열이라는 임상 증상은 헤럴드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이 됐든 병원이 됐든 어떤 곳에서든지 발열을 체크하면서 일단 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환자들에서 지금 이거는 중국 우한에 있던 병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코비드-19에 감염된 환자들을 봤더니 98.6%가 발열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임상 상황 소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병원에 있으면 최소한 하루에 4번 많게는 계속적으로 발열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발열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근데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낫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의심되는 환자는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뭐 선수촌이라든가 연성 같은데 몰아서 격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접촉하려고 하면 중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호복 다 입어야 되고 여기 이 헬멧 같은 거 써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해야 되니까 하루에 네 번 가나 입어야 되거든요. 여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발열 검사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열은 굉장히 감염성 질환에서의 헤럴드인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보다 릴라이어블하게 우리가 어프로치할 수 있는가? 그러면 가성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가 있었고 일회성으로 측정하는 건 아니다. 컨티뉴어슬리, 즉 컨티뉴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탈수가 돼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이 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냐 혹은 다른 원인자를 패턴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 개인 개인은 닥터들한테 의미가 있지만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체온을 여러 군데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마, 어깨, 하다못해 손목.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중심 체온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중심 체온은 귓속하고 고막 체온하고 인두에 있는 흉막 그 체온이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기계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측정값을 보여주는데 이런 캘리브레이션에는 항상 정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막이 정답인데 그렇다고 체온된다고 계속 고막 재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고막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진짜 환자 같으면 의료진 제가 감염될 것 같거든요. 언택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또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많은 걸 얘기해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고 향후에 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시스템입니다. 일단 디바이스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막에서 발열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린애 같은 애들은 고막이 너무 작아요. 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드랑이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떤 우리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바로 휴대폰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날아가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름하여 클라우드 서버 안에 저절로 리얼타임으로 날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든가 비전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5명 중에 5만 명이 어느 지역에 있다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격리시설이다 혹은 요양원이다 하게 되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그 체온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각각의 모니터에 들어있고 모니터 조그만 거 부분 하나하나가 환자 데이터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그 환자에서 좀 더 디테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아침에 열이 났는데 오후에 열이 떨어졌어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역시나 열이 떨어졌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환자에서 이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의료진이 많이 편합니다. 환자 열 측정할 때마다 그 우주복 입고 하루에 4번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환자들이 혹은 격리된 사람들이 6시간 내지 8시간 내에 스스로 책정해가지고 이 휴대폰에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측정의 정확도도 있고 기입하려면 짜증나거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게 웨어러블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정말 환자가 꽂아놓기만 되면 돼요. 계속적으로 꽂아놓으면 저희가 15분 간격으로 발열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게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은 불편한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번만 귀에 넣다 뺐다도 최소한 그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 군인들은 다 협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저희 스마트 어플에서는 사실은 이런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원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쓸 때 이 앱에서 저희가 발열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발열이 정말 심각한 발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정보까지 포함된 앱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매스를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의료진 혹은 요양원에서는 요양사들 혹은 질병 그 지역사에서는 보건소, 나라다니에서는 질병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하루에 내가 원하면 환자 협조만 되면 어마무시한 발열 데이터가 있고 이후 향후 아하 코비드-19에 감염되면 환자 예를 들면 20% 보이고 고혈압 당뇨 이 걸린 사람, 약 먹는 사람은 이렇게 발열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테스트까지 저희가 그 서버까지 컨트롤하는 거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YGIS 위치 정보 시스템이야. 바로 이게 매스로 인펙션 컨트롤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태원 같은 데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간 걸 알지? 근데 기주국 기반으로 정보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저희 이것까지 컴바인되면 보다 더 조금 밸류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한 것은 사실은 방역 당국입니다. 우리나라는 IT 당국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개발이 필요한 예를 들면 비엔남이라든가 이런 미얀마 같은 데서는 방역할 수 있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전에 여러 방역에 관련된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컴바인해가지고 이름하여 종합 선물 세트로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토픽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대구에서 이번에 대구 시민에게 예를 들면 몇십 명 되는데 저희 거 되게 일부러 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인포메이션만 주면 하게 되면 바로 저기 저 지역에서는 많이 묻고 있네. 그래서 사실 발열이 꾸준히 3, 4일 계속 고열이 있다. 그럼 코로나 환자거든요. 이게 의심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저렇게 있구나를 될 수 있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이 환자가 아니라 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 노트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 환자가 이게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형태로 암호화할 수 있고요.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 예를 들면 3일 전부터 어떻게 열이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공익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마스크 회사라든가 검진 키트,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한테 저기 전폭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잡기를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라든가 원격 진료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스페셜하게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즉 감염이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디바이스를 매스로 뿌리게 되고 그게 휴대폰 앱 기반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서버에 데이터가 가고 그 서버에 데이터는 이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을 담당하는
그 분, 그 실질적인 담당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아주 쉽게 이런 이 감염 환자 혹은 비감염 환자, 의심 환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보고에 맞춰가지고 보다 적확한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중앙 방역을 위한 대상자, 뭐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 특히 어르신들의 문제니까 요양원이라든가 복지시설, 기타 지역 감염에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염 관리는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뒤쫓아가면 너무나 많은 그 리소시스를 활용하게 되거든요. 미리 막으려면 감염의 주요 해롤드인 이 발열을 한번 매수로 합니다. 그래서 발열 관리는 감염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즉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정치기업의 박준입니다. 워낙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이런 대대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스탑되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굉장히 프리리미너리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완성된 어떤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화의 위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되어서 이 국제정치와 이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바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제 롤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또는 진행되고 한참 이 세계 정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 포인트를 좀 잡은 게 뭐 소위 전문가,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국제정치 현상을 정확히 예측한 적은 거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어떤 하나의 스펙트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찾아봤더니 포럼하우스의 외교정책 전문 저널인 포럼하우스에서 지난 3월, 이 3월이라는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3월에는 당시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에서 아직 나온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막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월에 많이 다시 조정한다면 입장들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월에 12명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사를 생략하고 제목만 빨리빨리 얘기하면 스티븐 월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스티븐 월트 같은 경우는 역시 World less open, prosperous and free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고요. End of globalization, more China-centric globalization, democracy will come out of their shell, lower profit, this pandemic can serve as a useful, 이렇게 약간 규범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전반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세계적인 통합, 협력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아직은 전문가들이 던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드라마틱 뉴 스테이지가 될 거라는 의견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지금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게 세계화의 포즈인가? 일시정지이고 일시정지 후에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과거로 신속하게 리밸런스, 밸런스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게 중대한 터닝포인트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화, 지금 일시정지된 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First Wave of Globalization 이후에 경험했던 Second Wave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서서히 증가하다가 80,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세계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웨이브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웨이브가 끊겼고 그게 세컨 웨이브로 시작됐으니까. 첫 번째 웨이브가 끊겼던 타이밍에 세계의 지성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나. 가장 유명한 저작이 역시 선생님도 잘 아시는 카우프만의 거대한 변환이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들어가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은 잠시 자신들이 주도하던 세계화를 포즈시켜 놓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금본위 제도를 잠시 포즈하고 전쟁만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영국은 원래 지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죠. 1차 대전으로 포스된 세계화는 첫 번째 웨이브의 사실상 종국을 말했던 거고,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는 게 바로 폴란드의 그 저자이어서 책 제목이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지금의 두 번째 세계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위기를 경험을 했죠, 내재적으로.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러한 위기들을 잘 돌파했고, 최근에는 미국 세계화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경험했던 금융위기조차도 무사하게 넘어가는, 그러면서도 그 확산의 그 모멘텀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세계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세계화가 어떻게 멈출 건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쉽게 예측을 못했어요. 왜? 미국이 그걸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려는 의지는 없을 거고.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오일쇼크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위기, 난민위기, 이 어떤 것도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2020년 봄에 전염병의 확산이 세계화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일시중지시켰다. 특히 컨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화는 사실상 굉장히 멈췄다. 이 언컨택의 세계화만, 이 지금 언택트의 세계화만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세계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본과 인터넷, 아이디어, 기술 이런 것들만, 광케이블로 옮겨다닐 수 있는 것들만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컨택의 세계화는 멈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게 일시 포진인가 아니면 Great Transformation의 전조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잠시 이 게임 이론학자 연인 토머스 셔링이 던진 포컬 포인트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분한 행위자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의 합의가 딱 이루 쉽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토머스 셔링이 포컬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백화점에서 혹시 여러분이 배우자와 헤어지면 그 배우자와 나 사이에 가장 기억에 남는 뚜렷한 공간에 둘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컬 포인트. 또 전쟁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 없이 전쟁하는 양측이 어떤 자연적인 경계, 우리 같은 경우는 38도선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 앞에서 자연스럽게 휴전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을 포컬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이 퍼스트 웨이브에 지친 세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컬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다 같이 멈췄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의 충격이 과연 이런 포컬 포인트, 두 번째 세계화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포컬 포인트가 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만약 국가들이 또는 세계인들이 비슷한 답변을 내리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리스트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지만, 첫 번째, 중국이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그 약간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에서 여전히 만들어야 될까? 조금 덜 효율적이라도 다른 곳에서 생산할 수 없을까? 또는 국 내에서 만들 수 없을까? 두 번째,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전 세계의 국가들이, 시민들이 한다면. 세 번째, 특정 국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약을 무기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소위 백신 내셔널리즘이라든지, 또는 그 푸드, 그 이제 식량의 자원화, 또는 자원의 무기화. 이런 가능성, 이게 세계화에 대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안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언제든지 다른 폭로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서도 그 대체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찌어찌 지금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이 무기화라는 것이, 무역의 무기화 또는 자원의 무기화, 상품의 무기화가 별로 고민스럽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심각한 고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뭐 무비자 협정으로 지금 한국이 세 번째 세계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무비자 협정을 잘 누리고 있는 국가인데 과연 이게, 또는 유럽 연합에 생기는 그 협약이 과연 여전히 유지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이동을, 또 게스트 워커, 또 이민자 이런 것에 대한 허용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건가? 오픈리스가 또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제약될 수 있는가? 방역 국가 결국은 감시 국가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기본소득은 인간의 권리인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죠. 이 기본소득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가?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할 거고, 마지막으로 자유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진행된 것은 아닌가? 이 자유무역과 금융의 세계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금융의 세계화의 수준은 이 실물의 흐름이 자유무역보다 3배, 4배,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퍼스트 웨이브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세컨드 웨이브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 금융의 세계화의 브레이크와 속도 낮춤을 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좌절했죠.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한국에 있었던 G20 회담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97년에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세계화에 아주 아직 세계화가 정점에 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댄 골드윙이 던졌던 책 제목이죠.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세계화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할 때 좀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누가 그 방향 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첫 번째 세계화에서 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뉴딜,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의 파시즘,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그 외에도 뭐 영국과 프랑스 이런 각각 국가들이 크겠지만 이 세 가지 노선으로 첫 번째 세계화가 붕괴될 때 국가들은 각자 고생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데 그 세 개의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당시의 집권 세력이 누구였나, 또는 그 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누구였는가, 또 위기를 통해서 권력교체가 일어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잠시 G7에, 현재 G7의 재임 정부를 한번 보자. 미국 같은 경우, 이건 그거 저의 그냥 자의적인 그 네이밍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극우 정치 세력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캐나다는 중도 좌파, 프랑스는 좌파, 이탈리아는 극우, 독일은 중도 우파 연합, 연정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총리는 중도 우파가 맡고 있고, 영국에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합친다면 전체적으로는 우파 중심의 코로나 우파 중심의 리더십이 현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세계와 이 코로나의 충격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정책 전환을 할 건가를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앞으로 세계와 코로나의 진행 속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정치가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방향타를 대충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럼 이 모든 국가들이 다 중요하냐? 사실 뭐 다 중요하다고 정치적으로 프랙트하게 말을 해야겠지만 역시 중요한 국가가 중요하다. 세계화의 린치핀이라는 건데, 린치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요즘 이 책도 나오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저게 린치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축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꽂아놓는 자물쇠 같은 장치인데, 결국은 이 수레바퀴가 움직일 수 없는 고정장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린치핀은 역시 현재는 이 이중관계가 역시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이중관계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게 유럽연합 내부의 독불관계,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의 한중일 관계와 이가 중요한 린치핀이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미중관계를 먼저 보면, 미중관계는 이 기사의 헤드라인만 봐도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는 굉장히 파국으로 이제 가고 있었고 더 빠른 속도로 적대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3월 20일 트럼프가 자신의 원고를 이 크로스아웃한 그 유명한 사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니즈 바이러스로 네이밍을 한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 그러면 미중 관계가 왜 이렇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지금까지 이 세계화를 이끌어온 건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미국하고, 제조업 대량 생산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심비오시스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 관계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서 너무 공생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왔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전쟁으로 약간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 이전의 긴장관계는 사실은 약소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국관계에 중대한 충격을 줄 것이고,
2020년 하반기에 이것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 세 가지 이유로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이 선진 국가들이 중국 중심의 정치적 세계화가 미국과는 공유할 수 없는 가치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특히 여기서 저는 중요했던 게 WHO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그다음에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리드하는, 중국이 과연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서방 세계들이 다 같이 갖게 된 게 아닌가.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수치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커다란 실적을 올리지 못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앞두고 이 차이나 배싱 외에는 다른 전략이, 선거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게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낮을 때 리스크 테이커가 된다는 게 대통령인데요 가장 중요한 함정인데, 특히 재선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인데, 그 함정에 이 대통령제의 함정에 미국이 하반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스케이프갓 파워픽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지금 홍콩 문제를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대만과 홍콩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여기서 계속 수세적인 입장만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유럽도 역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지난 5월 20일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5천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론이 아니고요. 그랜트를 주겠다라고 해서 독일 내부의 기민당 내부와 독일 내부의 대대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메르켈이 용단을 내렸고, 프랑스와 조인트 리더십으로 유럽연합이 건재하다. 이 물론 반대하는 회원국가가 아직도 많지만 만약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유럽이라는 하나 유럽연합이라는 프로젝트는 난민 위기에서도 한 번의 위기를 넘었고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또 한 번의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얻었다. 이만큼 이 세계 정치의 린치핀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한중일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던 찰나에 일본이 이제 미국의 그런 반중 드라이브에 편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차이나 서버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만 한마디를 한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 한국의 기회인가? 뭐 기회임에서도 기회가 아닐 수가 있다는데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좋은 이 점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방역에서 대대적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개방성, 호혜성, 인도주의 정신을 잃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외교의 그런 세련된 모습들이 정말 좋은 걸 가져왔고,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용 직업관리 체계의 효율성이 이번에 아주 큰 빛을 발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성취는 결국은 장기적 국가 평판에 대한 저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곧바로 외교 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감을 하자면 이 K-Quarantine이라는 단어를 대대적으로 시키는 것은 결국 자발적 시민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K-POP이나 K-드라마, K-무비와 같은 용어들이 이 국가 중심의 프로파간다와 혼용되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백러시를 가져올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수 있는 그런 전략, 공공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적 평판에 대한 장기 저축으로 간주하고 시급하게 현금화하려는 시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신 선생님입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평가해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은 법인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부대비의 사회, 그러니까 마치 그 오페라 극장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두가 다 당시에 저 정성껏 화장을 하고 꾸미고 자기 역할 배역을 하고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무대의 모습만 보여주는 이런 사회에서 갑자기 뒷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 열어졌죠. 하나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으면
화제가 나기도 합니다. 우주수의 극치가 다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는 감옥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중국의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군육을 마음대로 쓰는지가 딱 드러났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공공의료의 붕괴가 다 드러났고 일본의 애국심과 개인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군국주의의 유산 같은 것, 영국 공공의료의 붕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들이다. 우리 역사에서도 장티푸스나 콜레라나 혹은 그 독감 같은 경우 그래서 아베 사대문을 놓고 보면 서대문 막 그다음에 남대문 밖에는 이런 그 전염병에 걸면 사람들 집단 거주시키는 거주지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발달한 이런 역사들을 알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 바이러스는 뭘 문제로 삼았느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여기서는 컴패션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전환 같은 것들을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공공성이 문제냐라고 한다면 예적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상호 의존성이다. 유나비스라고 하는 저널리스트는 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와 개인 간의 기본적인 상호 의존. 말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집합행동을 같이 협력적으로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전문가와 시민사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응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아주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영어 표현하면 buffering the core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의 핵심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은 되게 몇 가지 전략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코딩입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분류함으로 해서 선별하고 검사하고 정리함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 이거를 보존을 하는 거죠. 스탑파일링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그 역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턴십 케어 유닛에서 환자들을 받았을 때 기계호흡이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혹은 체외곽 산소공급장치라든지 하는 이런 장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면 보관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응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레이블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트닝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다 이것도 작동을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이슈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코딩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핵심 역량을 보존한다는 것은 코딩과 스탑파일링과 레벨링과 포캐스팅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플래팅 더 커브라고 하는 것도 그 국가의 핵심적인 그 헬스케어 시스템 역량이 있다면 그 역량이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감염 자체를 늦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감염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조기에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레벨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스템의 차원 안에서 보면 조직을 얼마나 플렉서블하게 확장을 하거나 확대하느냐 하는 역량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직은
대개 이제 이전과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비슷한 과제를 하는 이런 조직 역량을 얘기한다면 이게 확장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기업 연수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위한 격리 병실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거는 기능이 확장이 되는 거죠. 확대를 시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 의사의 조직 같은 게 이제 거기에 다 있는 텐데 기존에 있는 조직 역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는 능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작자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이 프레임워크인데 시스템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약간 그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생활에 와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태도나 소통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죠.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긴장관계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시스템은 끊임없이 생활세계로부터의 피드백과 도전에 의해서 시스템을 교정해 나갈 수 있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생활세계의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늘 타협이 되고 통합이 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매크로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생하는 개인들만 있어도 곤란할 것이고 집단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개인들을 희생시켜도 곤란하겠죠. 그런 양 차원에서의 균형과 긴장 같은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인 정의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위안 치는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본인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젠더나 배경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거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같이 같은 규칙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연대감, 규칙에 대한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구성하는 그래서 얼마나 시스템 수준에서 매크로하게는 공익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자원과 기회가 배분이 되느냐 얼마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모든 게 공개되어 있는 투명한 이런 규칙에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면 공공성이 다 잘 캡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2014년에 사회발전연구소하고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던 결과 OECD를 포함한 이 30여 개 국가들의 공공성 수준을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가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 공공성을 연구했던 계기는 세월호 사고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성이 아주 바닥이고요. 공개성 엉망이고 공정성 공개성 다 꼴찌입니다. 보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공공성이 꽤 높았고 미국은 꽤 낮은데 시민성과 공개성이 좀 높았고 일본과 한국은 공공성이 가장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시스템 페일리어의 결과가 같은 사건들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도 페일리어나 유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008년도에 2000 물류창고 환자 사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 또 일어났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기시감 같은 것들이 나도록 하는 이런 실패들인데 이거를 저는 단순 숙성형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최악을 상상하기를 기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의 여성들이 다른 차 있다가 숙성이 되면서 어느 한 시점에 폭발을 하면 이게 재난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어온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작용이 얼마나 복잡하냐 단순하냐 얼마나 결합이 타이트하냐 단순하냐고 보면 아주 전형적인 숙성형, 단순 숙성형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는 복합증폭형, 굉장히 고난도의 재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왜 그러냐? 예측하기가 쉽지만, 예측은 쉽지만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예측도 어렵죠. 이런 것들이 아마 9.11 테러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성공하였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로지카스의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재난이 계속 재발했던 것은 결국은 내부화 안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령을 가용을 하고 위반자, 저 책임자의 사표를 받고 간판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발이 됩니다. 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세월호를 분석을 하면서 발견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놀라운 일은 더블 플러닝입니다. 이중 순환 학습을 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메르스에서의 아주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 한국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 2014년의 실패에 대해서 2015년에 원문이 한 500페이지, 그다음 부록이 한 500페이지가 되는데 1000페이지가량의 백서가 만들어졌고요. 그 백서를 만드는 논학교도 외부화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끼리끼리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불러들여가지고 객관화시켜놓고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안들을 찾았습니다. 그게 2016년에 나온 블루프린트. 다시 팬데믹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자기 점검과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이때 실무를 맡은 센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고서 쫓겨나간 전임 본부장은 온갖 노력을 다 해놓고 욕을 먹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혜택은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공성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게 아주 얘기가 돼서 분단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 아주 극대화가 됐고요. 차별 없이 시행을 했고 자발적으로 참여들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들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험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 위험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건 자살과 교통사고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사원, 위험이 얼마나 집중하느냐의 사원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했습니다. 광우병은 제로에 가야 되는데 전혀 정치적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교통사고가 아니죠. 엄청난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저 조선시대의 재난을 연구한 이태풍 교수님 자연재해가 빈발한 시기가 폭군의 시대입니다. 왕위에서 폐위가 된 선정 그 시기가 재난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재해가 불러오는 도덕적인 격렬한 반응 이게 정치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오르기 쉬운 소재인데 그런 예방 접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이저 시군 저 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문제만 되면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전 학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의 메인상으로 놓고 보면 각각의 영역들이 다 골고루 잘 작동할 수 있는 최초의 우리가 경험을 했다. 중국을 보면 공익성을 앞세우고 개인들이 다 희생했어요. 미국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얘기를 하면서 공공성을 제대로 공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K방역의 성공 스토리냐? 저는 굉장히 예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변화를 보면 한마디로 보면 변화의 계곡에 와 있습니다. 과거에 권위적이면서 신뢰는 높았는데 투명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에서 신뢰는 떨어지고 투명성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학습에 성공을 한 보건 쪽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남아 있느냐? 첫 번째는 카산드라 예언입니다. 카산드라는 그 트로이의 공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정치적인 정무적인 결정을 합니다. 늘 어긋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스를 둔 사람들이 들지 않았다고 또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활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엄청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지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서베일런스 오토리테리즘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깊이 그쪽으로 가 있고요. 5대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당 조직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 과거보다 위험한 사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명 자체가 위험의 원천이 되고 경계가 소멸되는 위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학습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는 관심을 개인으로부터 글로벌한 상황까지 가지고 깊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부터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이런 학습의 과정, 깊어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글로벌한 위험사회 여러 요소들, 환경재난 이런 것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글로벌한 이슈들, 위험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 논의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국가의 어떤 귀환, 재발견, 뭐 이런 논의. 한동안 1980년대 이후로 국가가 퇴조하고 시장이 지배적인 몸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국가의 역할을 보는 이런 경향이 하나 나타나는 게 있고, 박종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자율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논자에 따라서는 뭐 적정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경제 모델의 어떤 그 시각에서 약간의 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한 30여 년 동안은 상당 정도의 어떤 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런 그 기조였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어떤 좀 삶과 어떤 고용과 생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으로의 어떤 이동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게 앞으로 3단계가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갈 텐데,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모델로서 대처를 해가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역사를 조금 그 훑어보는 작동이 안 되네. 넘어가지 않네.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뭐 아까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방역에서 뭐 결국은 그러더라고요. 아시아국가에서도 최근에 어떤 감염병을 두 번 경험한 나라는 한국 말고 별로 없다고. 그래서 메르스와 신종플루를 경험하면서 대응하는 어떤 체계가 굉장히 이번에 빛을 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감염병을 연구하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감염병은 1918년에 있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페인 플루가 서구의 얘기 중 나왔더니 우리나라에서 당시 한 1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3일은 넘어가도 이제 관련을 갖는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염병의 경험은 참 많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 모델과 관련해서는 과거 어떤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시기를 특징짓는 것은 국가주도성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산업화를 이루어놓고, 이런 산업화가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기는 이런 산업화에 의해서 경제성장과 평등한 분배가 동시에 달성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소위 이스테이션 미러클이다, 월드뱅크에서 하는 말로는 이런 표현으로도 제기될 정도였는데, 이런 데는 물론 뭐 이런 산업화 자체의 어떤 노력만 작용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화 이전에 있었던 1950년대의 어떤 농지개혁 을 통해서 본건적인 어떤 소유관계가 상당히 정도 폐지되고 산업화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평등한 자산 분배가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국가가 기업들의 어떤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를 억제하고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공성취로서 나는데, 물론 이제 약점도 있죠. 이 반면에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성장 전략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산업화 이후 한 199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을 보면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봅니다.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세계화 추진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한 국가는 상당히 그 역할이 위축되고 시장 자유주의적인 어떤 영향이 상당히 이제 득세를 하고, 이와 함께 어떤 사회나 노동 관계에서도 탈규제나 유연화의 구조개혁이 지배를 했다 이런 시기였고, 제가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사회로의 변화가 상당 정도 지난 30년간의 양극화와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오른쪽이 1990년에서 2018년까지 빈곤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는 그 아까 월드뱅크에서 한국의 이스테이션 미러클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분배 상태가 한 빈곤율이 7~8% 정도의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년 사이에 이게 한 15% 이상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10년간은 대체로 이 빈곤율의 증가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적어도 시장 소득의 분배 차원에서 보면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정도는 이 뿌리가 90년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전환과 IMF 경제 위기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된 요인을 조금 더 나눠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지난 한 30년간의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하게 전개된 게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임금 노동자의 어떤 임금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나머지 빨간 선이 미국이고 여기가 이제 유럽 국가들이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좀 낮은 수준에서 2010년 정도에 미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불평등이 악화됐다가 다시 지난 한 10년간은 상당히 완화되는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위소득자와 하층소득자의 관계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건 하층소득자와 중위소득자의 간격이 빠르게 악화된 게 지난 30년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은 그나마 이게 더 악화되지 않고 평평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한 20년간은 노동시장 불평등이 악화된 게 소득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지난 10년간은 정체되어 있는 거는 왜 개선되지 않고, 일부는 노동시장 불평등은 개선됐는데 개선되지 않았는가 라는 문제가 나는데, 중요한 게 최근 2000년대 들어서의 한국 사회에서의 인구 고령화와 가족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2020년에 비해서 한 20년 사이에 1인 단독 가구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15%에서 30%로 증가하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부모를 자녀들이 부양하는 전통적인 관계, 부양 관계에 있었던 인구가 70%에서요. 대다수가 이제 노인 독립과 부화되는 경향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빠른 가족 변화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어떤 재생산 평등화 기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 소득의 분배가 상당히 이제 악화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험을 겪어왔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작년서부터는 여러 가지 더 위험한 사인들이 나타났죠. 한동안 10년 등이 완화되는 추세로 왔는데 최근에 고용 문제가 악화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험 요인들이 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근에는 가처분 소득의 분배에서 보면 지난 한 7, 8년간은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로 왔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지난 한 7, 8년간 작년까지는 굉장히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추세로 왔다는 것은 이건 정부의 어떤 정책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되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IMF에서는 2020년 경제성장 전망을 하면서 전세계가 마이너스 3%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OECD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0년 1분기 GDP 변화가 유럽의 심한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마이너스 5% 이상의 어떤 경제성장 감소를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였기 때문에 한 10% 가까운 층이나 빈곤 지역의 감염률이 상당히 높고 인종적인 차이도 상당히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감염 자체가 취약계층에 더 가중되는 형태로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고통이 이제 불평등하게 다가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어떤 사회 모델이나 사회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인가에서는 이런 감염의 불평등에 대한 대처에 이게 한 메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적 고통의 불평등에 대한 대체 주로 이제 고용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보호 제도를 갖췄는데 안 갖춰진 게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직장을 다니다가 질병이 생기면은 일정 기간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유급휴가를 제공해주고 그 기간이 넘어지면 국가의 어떤 사회보험이 있어 이제 커버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안정된 직장은 직장 단위에서 되죠. 그런데 취약계층들은 이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걸리면 실직되거나 그걸 숨기고 병을 악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감염병 학자들은 아프면 3차에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대다수의 취약층 근로자에게는 비현실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병수당을 통해서 취약층을 보호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잠깐 뭐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병원이나 이런 시설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소위 생활시설, 수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이기도 한데 사회서비스를 사람들을 일정한 생활시설에 수용한 상태에서 제공하는 게 강한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집단 감염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소규모 시설화라든지 탈시설화 혹은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미미한 상태고요. 현재 있는 시설 같은 경우만 봐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1인 20을 표준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인 40이고요. 그리고 인력 기준도 2.5인당 보호인력이 한 명씩 붙는데 이게 문제는 2.5인당 한 명씩 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24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을 따지면 8시간 근무한다면 거의 7, 8명을 혼자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픔을 한 노인을 병원으로도 모시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어떤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특히 이 방역과 위생관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체
재과 공공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많이 미국같이 락다운을 경험한 나라에서는 이센셜 워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어떤 락다운 시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은 상당 정도 감염병에 대한 노출 위험에 놓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뭐 보건의료 인력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 돌봄 노동자, 사회 서비스 노동자, 아니면 최근에 택배 노동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염 보호 대책이나 처우 개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시적으로 이제 상당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9년까지는 전반적인 불평등 상황이나 고용 상황이 사실 과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개선 추세에 있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조 구조 조정을 받는 40대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강한 타격을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19년까지 취업자가 계속 증가했는데 20년이 되면서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휴직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가 등장한 2월 이후 2개월간에 취업자가 한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일시휴직자가 한 90만 명이 늘었고요. 이거를 그 강도를 비교해보면 외환위기 때 초기 2개월간 90만 명의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보다 훨씬 큰 강도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느끼지? 외환위기 때는 은행, 대기업이 막 문을 닫으면서 길바닥으로 나가는 게 다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고용관계 없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가시화돼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정책적인 관심도 이제 받지 못하는데 그런 게 여기 나타나는 게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게 임시,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과거 2008년 서구 같은 경우에만 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정도 2008년 위기에 대한 대응이 유연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바로 문제 생기면 기업들이 해고하고 나중에 이제 위기가 안정되면 재고용하겠다 이런 식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폈는데 이때의 경험을 둘러싸고 독일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이제 상당 정도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 유지를 하고 나중에 위기 때 재빠르게 대응을 하는 이런 모델이 상당 정도 각광을 받았죠. 독일의 이제 단축 근로제인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채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를 보면 이 빨간 게 실업률의 증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많이 증가했고 나머지가 고용 유지로 커버가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실업률은 거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 유지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때 이런 고용 유지형, 안정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저의 관심이 있는 이제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최근에 나온 가계 동향 조사를 통한 소득 분배의 변화인데요.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입니다. 5분위가 가장 고소득층이고 그러면 5분위는 이 시기에서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죠. 1분위는 거의 정체 상태인데 특히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했고 이런 근로소득 감소는 3분위까지 중산층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사업소득은 다 증가한 걸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왜 증가했는가 봤더니 4분위, 5분위는 사업소득이 감소하는데 사실은 이 증가한 게 아니라 상위 분위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위 분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많으면서 더 1분위로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는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 이런 그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나 특고 프리랜서, 위장 자영업자 같은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보호를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아니면 아까 상병수당 얘기를 했는데 그 보호들이 대부분 미흡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우리나라만 이태리나 그리스와 비슷하게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했는데 가장 큰 논란이 이거였죠.
지원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피해를 받은 사람을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논란이 되면서 전 국민을 줄 것이냐, 일부를 갈라서 줄 것이냐, 세대를 줄 것이냐, 개인을 줄 것이냐라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이냐?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보편적인 현금 급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고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들은 기존의 제도를 통하거나 약간의 보완 제도를 통해서 대응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회 모델을 지향하는 구조개혁의 전망에 의해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나 특고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갖추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빅5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인데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 그 다음에 기능을 잘 못하는 빈곤층 지원 제도인 기초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사회복지 행정 자체를 현대화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용 관계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그냥 개인의 소득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조세행정과 사회보장행정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어떤 사회보장의 어떤 가버넌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